삶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나약합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쉽게 상처입고 잘 망가집니다. 누구나 노화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힘든 순간을 겪을 때마다 좌절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는 이런 암울한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험난한 인생의 바다를 현명하게 항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여러분께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아주 사소한 아름다움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이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갈등이 해결되고 문제가 사라지는 결말의 인생을 누구나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모든 일이 잘 풀려 승승장구했을 것만 같은 사람이라도 고통과 좌절, 험난한 바다를 접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경이로운 자연 속에서 살고 있고 우리는 그 자연 속에서 꿋꿋하게 생명력을 이어온 생각보다 강인한 존재라는 걸 종종 잊습니다. 우리 주변은 작고 사소해 보이는 아름다움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을 보고 느끼고 발견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에서 희망을 결심할 수 있다면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좌절하지 않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고양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고양이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동물입니다. 사회적이지도 않고 일시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위계 질서를 따르지도 않습니다. 재롱을 부리지도 않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친근감을 표시합니다. 완전히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개는 주인의 말을 잘 따르지만 고양이는 스스로 결정합니다. 고양이는 자기만의 이유로 인간과 자발적으로 교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양이는 자연 그 자체이자 가장 순수한 형태의 존재라고 생각됩니다. 인간을 무심하게 바라보며 이해한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느낌마저 들게 하죠. 길에서 고양이를 만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멀리서 고양이가 보이면 대개 장난을 걸고 싶어 합니다. 먹이를 주는 신용을 하며 접근하면 깜짝 놀란 고양이는 털을 부풀리며 옆으로 돌아서서 실제보다 더 커 보이려고 합니다. 그들의 진지한 반응을 보면 웃음이 납니다. 깜짝 놀라는 고양이의 모습은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그렇게 첫 인사를 나누고 나면 쓰다듬어 주고 싶어서 허리를 굽혀 고양이를 부르게 됩니다. 고양이들은 어떤 때는 휙 달아나 버리고 어떤 때는 그런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고 딴 곳을 바라봅니다. 가끔은 고양이가 스스로 사람에게 다가와 손에 얼굴을 들이밀며 좋아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콘크리트 바닥에 몸을 뒤집고 누워 등을 활처럼 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세에서도 손을 물거나 핥히기도 합니다. 고양이가 자신 쪽으로 와서 30초 정도 머물다 갈 때는 뜻밖의 행운이 찾아온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좋은 날이라면 기분이 더 좋아지는 선물이고 안 좋은 날이라면 잠깐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안 좋은 날이라도 주의를 기울이면 고양이와의 만남 같은 그런 작은 기쁨의 순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귀여운 아이들이 공원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우연히 들른 카페에서 정성껏 내린 향긋한 커피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기분 좋은 행운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거나 만화를 보며 10에서 20분을 보내도 좋습니다. 그렇게 고단한 삶을 잠시 잊고 긴장을 풀며 보낸 잠깐의 시간은 사소하지만 아름다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존재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해주는 작은 기쁨의 순간들은 세상을 살아가며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보상해준다는 생각을 잠시나마 떠올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든 파라다이스를 목표로 삼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인생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좋은 일만 일어날 수 없고
세상을 원망하게 만드는 수많은 일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눈앞에 놓인 문제를 마주할 용기만 낸다면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상상 이상으로 강합니다. 그리고 더욱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마치 짐을 짊어지고 좁고 고된 길을 따라 나르는 동물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짐을 짊어지는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안정을 누리면서도 얼마든지 탐험과 변화, 수정과 협력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원망으로 시작해서 시샘과 복수심과 파괴적 욕망을 차례로 자극하는 피해의식에도 사로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조던 B. 피터슨은 책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올바른 삶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원망하기보단 자신부터 변화하겠다고 결심하며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행운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고양이와 마주치면 사랑스러운 눈빛을 하고 쓰다듬어 주세요. 그런 여유와 작은 기쁨이 여러분들을 더욱 강인하게 만들어주고 삶의 의미를 찾아보겠다는 결심을 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